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위치 좀 바꿔도 될까요? 어? 마이크 이거 뽑아가지고 마이크 위치 어떻게 바꿔? 잠깐만요.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조심 조심.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잘 보이나요? 저거 마이크를 조금만 됐어 괜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4K로 바꿨어요. 화질 지리주? 화질 좋죠. 화질 어때요? 근데 이제 30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30프레임인데 캠 방송할 때 프레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화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예전에는 이제 HD 화질이었죠. 풀 HD였죠. 네. 확실히 화질이 좀 좋아졌죠. 뿌옇다고? 뿌예요? 아니 배경은 원래 뿌예요. 배경은 원래 뿌옇죠. 끊기는 게 아니라 30프레임이라서 그래. 약간 좀 근데 요즘 근데 다 30프레임 계속 다 쓰지 않나? 내가 60프레임 쓰는 거고. 다 60 쓰죠. 다 60 쓴다고 요즘? 예. 뭔 소리야? 다 저기 쓰지. 30프레임 괜찮지 않아요? 예. 네. 30프레임 괜찮죠? 60이 더 나은 것 같아? 60보다가 30보니까 더 뭔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역체감 심하다니까요 진짜. 전과가 더 나은 것 같다고. 화질은 좋잖아요 일단.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형님. 60프레임으로 가자. 다시 60프레임 갑시다. 예, 60프레임 가요. 다시 바꿔주세요. 예. 이거예요? 이거예요? 잠깐만요. 보정 껐어요, 피부. 와우. 와우. 이거예요. 이거야. 예전에 했던 게. This is 60 prime. 그죠? 부드러졌나요? 부드럽죠. 예. 네. 어때요? 딱 기존에 쓰던 그건데. 화질 차이 심하긴 하나. 이거 그러면 그 아프리카 거 켜고 제가 저거 카메라 건 꺼볼까요? 응? 소프트 스킨? 뭔데 그? 그 보정 기능이요. 아니야.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네. 또 켜봐요 한번 밑에. 아니야, 요거 HDR 요걸 딱 끄면 되잖아. 아니 피부 보정 말이에요, 제 말. 됐잖아, 이제 딱 그냥 기존에 쓰던 딱 그거잖아. 네. 어쨌든 아까 그 피부 보정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켜고요. 아니 사람들이 이게 더 편하대잖아. 그러니까 보정만 바꿔보자 이거죠. 형한테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보세요. 예. 그냥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추석도 끝났고 잘들 지내셨나요? 수트는 구속됐어요. 그게 아마 제가 공지 쓰기 전번 주였으니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트가 구속된지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많이 쳤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끊어줄 사람이 없겠죠. 보석금도 없겠죠. 예, 지금 한두 법 뭐 한두 가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걔는 몇 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예, 또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 아니 뭐라 그러지? 징역 들어가서 뭐 한다 그러죠?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거? 그 뭐 한다 그러지? 작업이에요. 작업? 노역장. 예, 노역장. 노역장에서 하루 일하면은 그 저 6만 원씩 번다고 했었나요? 맞죠? 뭐 그렇게 해 갖고 언제 다 갚냐? 감사합니다. 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벌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서현민이 이제 징역을 들어갔고 그 서현민한테 사기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을 그 노역에서 일한 걸로 갚나요? 형량이 얼마 나오는지는 난 잘은 모르겠네.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징역 갔으니까 욕해도 되죠. 서현민 씨벌 새끼. 예, 욕 마음껏 하십시오. 예, 그 새끼 빵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개새끼가 들어가기 전에 내 돈 다 갖고 들어가지. 근데 그 타이밍에 제가 고소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이제 돈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가 한 5개월? 6개월 전에 아닌가? 더 일찍했나? 한 4월 달에 고소하지 않았니? 그렇죠. 4월인가 그때쯤에 고소를 했을 거예요. 제가 두 달씩 이제 밀린 돈을 자꾸 안 갚길래 씨발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고소한다 개새끼야 이렇게 했더니 기다려달라 말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돈이 떨어졌나 봐요. 여기저기서 막 돌려막기 하고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뭐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고 그 서현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걔 그 새끼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죄명을 한 세 가지로 넣었던 것 같은데요. 사기죄랑 다른 거 하나 또 있었고 그건 잘 모르겠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 특경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경제사범 예.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갖고 완전히 몰렸겠죠. 그래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 형사 다 들어갔겠죠. 저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얘기의 그 결론은 네. 그 사람 쉽게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거 같고 또 예. 뭐 아무튼 저는 이제 대부분 돌려받긴 했거든요. 저는 네, 대부분 돌려받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받으려고요. 저 이제 끝까지 다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윤영빈님 그 방송 했던 거 그게 언제였죠? 날짜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 날짜 개념이 존나 없네. 집에서 계속 쉬다가 보니까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 아이고야 벌써 일주일 됐구나. 그 방송 하고 나서 일주일 쉬었군요 제가. 그러니까 뭐 사실상 9월달을 아예 그냥 통으로 쉬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일단 좀 지금 제 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팔 여기는 아직도 드레싱을 좀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피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다행히도 좀 좋아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윤영빈님 방송 나가기 전에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랄프랑 세아랑 같이 이렇게 무슨 아침까지 게임하고 그러고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피부과 가가지고 드레싱만 다시 받고 그러고 다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좀 쉬고 그날 저녁 계속 방송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아마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방송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이제 게임 막 12시간 정도 방송을 했어요. 예. 막 게임 방송하고 자다가 새야 깨워갖고 데리고 와갖고 같이 막 골프 게임하고 그날이 2월 아마 말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 20 며칠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전 그냥 병원 가는 날이라서 드레싱 받으려고 다리에 이제 드레싱 받고 붕대 풀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정형외과랑 피부과 두 군데를 가거든요. 예. 피부과는 가서 뭐 드레싱 다 받고 그러고 이제 정형외과 가가지고 다리 좀 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이제 선생님이 제 피부 이런 여기랑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살짝 엉덩이 쪽에 그 이제 다 났어요. 근데 다 났고 여기 이제 보고 하다가 내 다리를 딱 보더니 어? 다리가 너무 많이 부으셨는데요? 이거 정형외과 꼭 들르셔야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염증이 올라왔어. 염증이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그 염증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를 갔죠. 그래가지고 다리 붕대하고 있던 거 다 풀어갖고 딱 보더니 왜 이제 왔냐고. 한 3일 정도 걸렀었거든요. 그냥 정형외과를. 어차피 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뼈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염자 정도로 알죠? 염자가 뭔지. 그냥 뭐 이렇게 인대 같은 데 살짝 다치거나 이렇게 좀 다리가 삐었거나 해가지고 다리가 좀 부은 경우 그런 걸 이제 염자라 그러잖아요. 예. 뼈가 부러진 게 그 골절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염좌인 줄만 알고 그냥 뭐 다리만 좀 심장 위로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있고 좀 편하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빨리 지금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전날 방송을 다 하고 나서 아침까지 게임 방송하고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빨리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이제 막 인하대병원 가는데 진짜 와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정신없고 약간 14시간인가 응급실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뭐 가지고 알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다리 염증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로 퍼지면은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예, 진짜 다리 잘라야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정말 안 좋으면. 예, 그래서 아 이게 다리 부은 거를 이렇게 얼음 찜질도 해주고 일단 쉬는 게 좋거든요. 그때 방송을 했던 게 했으면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다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그냥 쉬어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방송하려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돈 까먹고 있는 거라서 뭐 쫓기듯이 자꾸 이렇게 있다가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치료를 받고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입원을 했던 거예요. 공지 이제 보셨다시피 공지를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 대충 상황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다리는 좀 좋아졌고요. 완벽하게 다 낫진 않았어요. 지금 목발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여기에서 좀 이제 다리가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다리에 붕대를 풀었어요.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상처 같은 거 이게 까맣게 이게 살이 썩은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딱지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다리 보면은 예 그래서 다리를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야 돼요. 예 뭐든 뭐 여기가 이제 그 물집 잡혔던 데가 엄청 많이 그 골마 있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농량이 나올 정도로 그걸 잘 몰랐죠. 저는 이렇게 붕대만 해놓고 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지고 약 2주 정도 있으면 좀 그때부터는 조금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집 내부에서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집 밖에 안 나간 지 엄청 오래됐죠.
그때 윤영빈님 그 방송 했을 때도 계단이었는데 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진짜 힘들어 뒤질 뻔했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 뭐 그랬습니다. 네. 쉬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왜 안 쉬었는지. 쉬기가 싫더라고요. 맨날 방송. 아 우리 농노 형님. 농노 형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얼굴 보니 좋으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노 형님. 저도 좋네요. 얼굴 비춰드리니까. 예 감사합니다. 농노 형님도 다리 다치셨다면서요? 보니까 골절이시던데. 골절은 정말 뼈가 붙을 때까지 다리에 철심도 박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안 좋은 경우는 다리를 열어야 되잖아요. 메스로 찢어갖고 어쩌다가 골절이 나오시는 건가요? 빙판길도 아니고. 근데 보통 다리가 부러지면 철심을 받고 얼마나 있어야 되죠? 지금 입원 중입니다. 히읗히읗 술 먹고 까불다가 와이프한테 키키요. 아하 술 먹고 맞아. 근데 사람들이 정형외과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형외과를 찾는 이유는 이제 보통 술 먹고 뭐 펀치기계 같은 거 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쇠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펀치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당겨갖고 이제 허공에 이제 있는 그 샌드백을 때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펀치기계가 있어. 펀치기계가 두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펀치기계는 진짜 그거 살인기계야. 그거 겨울철에 치면은 이런데 손 피부도 나가고 딱딱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 치다가 이렇게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면 돼. 후라이팬 손잡이 부분 같은데 그런 그 쇠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강철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술 먹고 잘못 쳐가지고 그 펀치기계를 잘못 때리면은 이제 손 뼈가 다 아작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심 받고 병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오늘 컨텐츠는 뭐 생각 아직 뭐 안 했는데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컨텐츠 하나요? 그래서 컨텐츠 하나요? 계속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채팅 치시는데 예. 좀 꺼지세요. 예. 꺼져. 대답해. 꺼지겠다고. 잔말 없이 군말 없이 내 앞에서 사라지겠다고 대답하라고. 꺼지겠다고 약속해. 당장 꺼져. 당장 꺼져. 아이고 재호 어서 온다. 재호 고맙대잉. 보고 싶었습니다. 유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 사람 냄새 나는 가통의 시간대에 저렇게 그래서 컨텐츠 하나요? 컨텐츠 하나요? 에이 재수 없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씨발 방송을 싫었어. 태훈이 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가 씨발아. 도움 1도 안 되는 씨발 생체 비보 새끼 꺼져. 저런 새끼들 때문에 자꾸 내가 욕을 한다니까.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예. 네, 발 올리고 있어요. 발을 그래 좀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네.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거진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지긋하신 분들, 관절염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정형외과를 많이 찾으시죠. 아마 70%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제 나머지 젊은 분들은 거진다 술 먹고 예 자빠지거나 아니면 축구 같은 거 하다가 아니면 진짜 교통사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이제 그런 이유로 찾아간 거고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항생제 약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 있습니다. 예. 뭐 잘 쉬었는데 너무 소모스러운 휴식이었다. 예. 원래 이제 쉬는 것도 이참에 그냥 푹 쉬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아 그리고 인하대 이렇게 그 인하대학교 병원을 이제 다녔는데 저는 진짜 거기 안에서 마스크도 끼고 있고 뭐 그러니까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 담당하시던 정형외과 선생님도 저를 아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사실 뭐 드레싱하고 인하대병원 또 이제 입원은 딱 이틀 정도 하고 안에서 답답해하고 못 있겠더라고. 이제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진짜 의사 공부하면서 도움 많이 됐다고, 재밌게 잘 봤었다고. 근데 이제 다쳐가지고 오신 거라서 딱히 아는 척은 안 했다고. 근데 주변에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를 봐주시는 이제 주치 같은 선생님 분이 계시고 이제 입원했을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 이제 두 분 계신데 어찌됐건 뭐 오셨어요. 다리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으셨네.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랬는데, 에? 전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원할 때 뭐 좀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젊은 의사 선생님 분이셨어요. 저랑 나이대 비슷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구타 유발 중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그랬습니다. 예. 아, 집에서 아, 재윤짱 어서 오니라. 시청료 납부합니다. 방송 켜지니까 그래 다 오네. 어? 그러니까요, 입원은 딱 이틀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다 집에서 보냈어요. 약 먹고 그것도 이제 드레싱 하러 가는 날은 잠깐 이렇게 주변에 청라 주변에 병원들 있으니까 네. 아이고 형 올 때까지 냉동인간으로 지냈어. 얼른 낫자 코영. 아 고맙습니다. 슈프림 커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우리 행운이도. 형이 없어서 모든 게 안 풀렸어. 그래 우리 행운이 고맙다. 어서 오니라. 형 왔구나. 퇴차하길 바랄게. 화이팅. 닉네임 좀 바꿔라. 어망구야. 닉네임이 너무 상스럽다. 어망구가 뭐냐? 어망구가. 예. 사실 오늘도 좀 드레싱 하고 그러고 방송했어야 되는데 3일 동안 못 해갖고 어떡하나. 어제 여기서 물집 터졌는데 방송 끝나고 하지 뭐. 집에서도 하니까. 야, 근데 또 추석까지 껴가지고 진짜 완전 황금년이었겠네요. 그쵸? 추석 껴갖고 추석이 언제지? 추석이 금 토일이었나?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쉰 거죠? 한 5일 쉬지 않아? 6일? 예. 목금 토 일 월 화 쉬신 거 같은데요? 그죠? 포함해서 개천절까지 포함해갖고 야무지게 쉬셨네 다들. 예, 방송을 다시 이제 오늘부터 할 거예요 하는데
아,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너무 그동안 이제 한 달이 거의 한 달째 쉰 건데, 3주 하고도 한 3, 4일 더쉰 거죠? 한 24일 정도를 쉰 거예요. 중간에 뭐 방송 잠깐 한 거는 사실 뭐, 크게 뭐, 예, 방송한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이제 방송을 내가 잘 하고 있다, 방송에 뭔가 몰입하고 있다 하는 딱 그런 때가 뭐냐면은, 그냥 방송 꾸준히 계속 이제 몇 달간 계속 지속되면 이제 그때부터 방송하는 날이 계속 점차 한달 동안 방송하는 그 시간이 절반 이상이니까 한그 정도 이제 딱 채워지고 나면 한달 이상 무조건 해야 뭔가 방송을 해도 내가 그 방송할 때그 몰입도도 좀 생기고 좀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달 가까이 뭐 거의 쉬어버리니까 약간 마음이 좀붕뜬 상태예요,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방송을 보셨는지, 뭐, 나름대로 유튜브도 하고, 뭐, 다 요즘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저거 많이들 보시고, 뭐, 그렇게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2022년 2월 14일 날 이제 복귀를 해갖고 1년 넘게 하고 이제 뭐 1년 진짜 한뭐한 8개월 그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언제 한번 뭐 제대로 쉰적뭐 약간 휴가처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바심이 좀 많이 났었죠. 한번 쉬고 싶으면은 이제 아, 한 2주라도 진짜 한번 진짜 좀 휴가처럼 한번 좀 쉬어볼까? 2주 휴방 한번 장기 휴방 한번 때려볼까? 항상 생각만 했었고 생각만 했는데 이건 뭐 다치니까 강제 휴방이죠. 예. 근데 쉬면서도 마음이 막 그닥 좋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언제까지 쉬어야 되지? 아, 언제 낫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좀 이번에 좀푹 쉬게 됐죠. 거진 뭐 집에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밥동다리나 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하고 OTT 보고 예 자고 일어나서 게임하고 예, 졸릴 때까지 게임하고 예 진짜 밥동다리 그 잡채였죠. 어감이 그냥 말이 그냥 밥동다리라는 거지. 예. 딸은 안 쳤죠. 뭐좀 뭔가 크게 의미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시간이 한달 가까이 돼버리니까 좀 많이 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가끔씩은 좀 이렇게 괜히 막 우울한 생각하고 무력감 같은 것도 좀 있었고. 확실히 사람 좀 밖에 나가야 돼요. 뭔가 다시 옛날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방송하고, 방송 안할때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계속 시간 보내고, 게임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방송을 할 텐데, 아, 참, 방송에 좀 이렇게 몰입, 또확 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달 동안 뭐가 확 바뀌었다 이런 건 없는데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한 달이 뭐긴 시간은 아니잖아. 대학생들도 뭐한달 방학하고 고등학생들도 한달 방학하고 학생들도 다 방학하잖아요. 그게 다한달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 쉬었던 이 시간이 예. 항상 어떤 그 강박감 속에서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 방송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너무 오랫동안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으로 치면은 진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왜 나는 한달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에? 내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의지랑 다르게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한 1, 2주면 됐을 줄 알았는데 한 거진 한 달을 쉬어버리니까 뭔가 방송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냥 뭔가 좀 마음이 붕 떠버렸다.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방송이라는 거를 좀 붙잡고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갈 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그래도 방송을 꼭 잡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방송을 키고 있는 지금도 내가 방송을 킨 건지 어쩐 건지 모를 정도로 뭔가 이 방송의 몰입감이 좀 많이 깨졌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맞아요. 너무 오래 쉬어서 감을 좀 잃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쉬면서 정말 예, 좀 이 뭐랄까 제가 좀 인자해 보이지 않나요? 보시기에 예, 약간 좀 독기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짜증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죠? 좀 얼굴이 좀 폈죠? 왜 그러냐면 확실히 방송은 양날의 겁니다. 예. 그 좀 예민하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없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안에 도끼가 쌓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의지가 아닌 이런 휴식에 긴 휴식에 제 안에 있는 도끼도 많이 형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아 감사합니다. 춘배 어서 온나. 많이 좋아졌어. 붕대도 풀었어. 붕대 풀었어 붕대. 내 다리는 계속 올려놓고 있어야 돼. 아직 염증이 다 가신 건 아니라서. 장기 유방이 필요했지 않았어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안 다치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 날 춘배 고맙다. 좋아졌으면 한 번 더. 우리 춘배 너무 고마워. 그래서 사실 나는 이제 안 다쳤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프고 이런 거 다 떠나갖고 계속 방송을 잡고 있었어야 됐다. 근데 이건 도저히 다리가 다쳐버리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딱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에는 발이 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 피가 다리로 고이고 그러면 다리가 부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항상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휴식이 제일 중요하다. 자꾸 쉬라 그러는데 나는 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쉬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심장 위로 올려놓고 그러고 누워서 지내는 게 가장 지금 베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심해갖고 내가 그날 방송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입원했던 날은 발이 진짜 땡땡 부어갖고 정말 나는 발이 괴사해가지고 내 발 잘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진짜 여기 청라의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당장 대학병원 빨리 가서 응급실 가갖고 치료받으라고 안 그러면 다리 큰일 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해가지고 느닷없이 밤새고 방송하고 랄프랑 같이 차 타고 가가지고 그날 인하대병원에서 입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예. 참치 먹을 생각이 싱글벙글했는데 그날 우리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 붕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친 것들 드레싱만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참치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갔었는데 다리를 보더니 갑자기 붕대 딱 풀도 풀고 다리를 보더니 이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갔더니 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진짜 한 1, 2주가 제가 6일 저기 안 갔었어요. 정형외과를. 그러니까 피부과는 여기, 피부과는 여기, 여기만 가는 건데 다리는 이제 정형외과죠. 다리는. 예. 두 군데를 가는 건데 정형외과는 6일 걸렸어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뭐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거 아니겠거니 생각했으니까, 휴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갔더니 그냥 어우 발 붕대 풀자마자 발이 띵띵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보고 나서 이거 다리 자르야 될 수도 있다 진짜, 이거 계속 놔뒀으면은.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주사 맞고 뭐 링겔 맞고 입원하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2인실을 썼어요. 2인실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학병원에 진료 한번 받으려면 2주 정도 기다려야 돼. 예약해놓고 그냥 가가지고 당장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야. 6인실도 아니고 이제 2인실에 갔습니다. 가갖고 있는데 옆, 제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뇌사 상태 같은 거였어. 예. 그 뭔가 그 가래 같은 것도 계속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누워 있어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 질러 소리 계속 질르고, 처음에는 첫날에 적응도 못했지. 근데 어떤 꿈속에서 헤매고 계신가봐 그 아저씨는. 뭐 옆에 무슨 이유 때문에 입원하신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소리 지르시고 갑자기 물티슈 하나만 주세요, 물티슈 하나만. 말을 갑자기 하시는 거야.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인사불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 말 못 알아먹고 그냥 얘기해도 가족분들 오셔갖고 막 뭐 물어보고 뭐하고 해도 대답도 못하고 아예 그냥 인지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 뇌가 다쳤으니까. 근데 어떤 기억이 어떤 부분에서 머물고 계셨던 건지 같은 얘기를 계속해. 아유 얼굴 좀 닦아줘요, 얼굴 좀. 물티슈로 얼굴 좀 닦아주세요. 얼굴이 너무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그리고 이따 한 시간 뒤에 또 얼굴이 너무 간지러워요, 물티슈로 얼굴 좀 닦아주세요. 그거 좀 주워주세요, 주워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같은 얘기 계속 이제 나오는 거야. 한 이틀 있었는데 못 있겠더라고. 아저씨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병원에 무슨 공사도 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틀 빠르게 이제 염증 좀 빼고 집에 와갖고, 예, 약 주는 거 계속 먹으면서, 항생제 먹으면서 저는 좀 많이 좋아졌다. 예. 그런 거죠. 지금 뭐 아시안게임 떡밥이 돌던데요? 아시안게임 시작한 지 좀 됐나요? 중국에서 여는 건가? 전혀 지금 세상 돌아가고 뭐 이런 거에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지금 쉬면서 취득한 어떤 그 취합한 어떤 그 정보는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지. 뭐 얼마 전에 뭐 무슨 야방하는 여자 BJ분이 갑자기 어디였다, 태국이었나? 거기서 이제 뭐 총소리 딱 들려갖고 급하게 막 탈출하고 약간 백화점에서 그 영상 봤었던 것 같고, 태국 총기 난사? 그거 뭐 짤 같은 걸로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아시안게임 관련으로 뭐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들 좀 봤었던 것 같고. 나 없는 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다. 뭐 사건 사고가 뭐가 있기, 뭐 그거 뭐 있어요 사건 사고가? 롤러스케이트 은메달, 그거 뭐 세레모니 하다가 그렇게 됐던 거 봤었죠. 세레모니 하다가. 그리고 또 뭐 있죠? 거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몰랐다. 엄태웅이 뭐 사고를 쳤다. 보겸 얼굴 공개했다. 억다리 사망. 나 그거 좀 충격적이더라. 그 억다리라는 그 이제 그 유튜버분 그쪽에서 관련해 갖고 이제 좀 합방 요청 같은 거 이제 오긴 했었는데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 이제 뭐 건달 유튜버 이런 사람들 좋게 안 보고 있었고 나는 안 했었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짤 같은 걸 몇 번 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쇼츠 이런 걸로.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됐었던 사람이 억다리 형이라. 아, 이 사람이 억다리 형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더만. 신구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아, 그리고 뭐 승리도 뭐 폭로 터졌더라. 승리. 빵운이 정지. 아, 그거는 봤어요. 뭐 이렇게 술 취해갖고 이렇게 뭐 오줌 갈겼다더만 음식에다가. 근데 시수길이 글마도 영구정지 아니에요? 꼬추 보여줘갖고 걔는 한 세네 번인가 그랬다더만. 아니 술버릇들 참 좋같네. 아 근데 어떻게 술이 취하면 이렇게 고추 내밀고 오줌 갈길 생각을 하냐. 소중이를 방송하고 있었다는 사실마저 망각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가? 진짜 대단하다. 나 희한하게 난 그런 거 보면 나 진짜 난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는 게 신기해. 제가 확실히 술을 좀 잘 마시긴 하죠. 에?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하고 있을 때 쉴 순 없잖아.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예. 야, 난 한 번도 태어나서 필름 끊겨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제 필름이 끊겨갖고 딱 술에서 딱 깼는데 막 대로변이거나 갑자기 자기가 어디 가 있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던데. 같이 튀겨지셨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취하는 거는 당연히 사람이 취하죠. 사람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데 그런 적은 없죠. 뭐 이렇게 필름이 끊겨본 적은 없습니다. 예. 술 먹고 뭐 실수한 적이 없어. 생각해보면 내가 뭐 술 먹고 실수한 적이 뭐 있어. 술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 친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나를 좁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반면교사 삼으려고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지. 좀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술 먹고 자다가 처맞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다가 술 먹고 그러니까 그 친아버지가 나보다 덩치가 크지도 않고 내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부터 이제 확 크더라고. 그래갖고 사실 별로 안 아파. 날 때려도. 가끔씩 막 손찌검으로 했는데 그 손찌검이 그렇게 안 아파. 근데 이제 자다가 맞아보니까는 너무 서럽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은 있었지. 그래 그게 약간 나한테 좀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였어.
자다가 맞으면 이거 진짜 약간 정신 나갑니다. 예. 그랬었어. 그좀 그런 게 약간 좀 트라우마가였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술을 막 그렇게까지 막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마셔본 적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 누가 권하는 술을 계속 연거푸 마셔본 적은 있는데 그래도 취하지는 않더라. 희한하게 간이 좋은 듯. 그랬었다. 그런가? 덩치가 크면 술 잘 마시는 건가? 아 근데 나는 이성이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이성이 강해서 그러진 않는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먹방을 좀 하고 그러고 오늘 뭐 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네. 뭐 드시겠습니까? 족발 먹고 싶습니다. 예? 족발이요. 족발이 너무 먹고 싶네요. 예. 갓 삶은 족발, 촉촉한 족발. 족발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족배를 제가 한번. 예.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예. 족발 대짜 하나 시켜서 먹어야겠네요. 족발이 먹고 싶어요. 파티 애니멀스 재밌다고요? 안 그래도 이제 어저께 세아랑 이렇게 게임하다가 뭐 할 거 없나 보다가 이제 그냥 파티 애니멀스 요거 동접자수 좆되네. 약간 폴가이즈 같은 폴가이즈나 예전에 뭐였지? 그거? 뭐 갱비스트 같은 정말 뇌 비우고 하는 단순한 그냥 그런 게임인데 이게 동접자 수가 3만 명이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냐 해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결제를 해갖고 이제 한 판 해봤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아 씨발 이거 갓겜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게덴푸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조작감 족같고 갱비스트 같은 게임이야. 했는데 계속 했더니 10시간을 했네. 소리 지르면서 집에서 게임을 뒤지겠죠. 어저께는 진짜 파티 애니멀스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한 10시간 하고 오늘도 자고 일어나갖고 컴퓨터 앞에 와갖고 바로 들어왔나 해가지고 디스코드 켜놓고 파티 애니멀스 계속 했습니다. 뭐 지금 플레이 타임은 14시간 됐을 듯요. 그래가지고 랄프 이제 오늘 오는 날이니까 랄프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 날 이제 오잖아요 집에. 랄프도 이제 와갖고 결제하고 게임 했는데 맛있는 게 있어요 혹시? 개우지더라고. 아 시킬까요? 아니 아니 내가 기존에 시켰던데. 네. 이거 찜순입니다. 아 내가 시켜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족발도 막 시키면 안 돼. 그럼요. 어떤 데는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족발 냄새나는 경우도 좀 있고. 오늘 낮빛이 왜 그러세요? 왜요? 낮빛이 왜요? 얼굴 뭐 톤이 안 좋은가요? 안보연 볼 때마다 랄프 생각난다고? 안보연이랑 랄프랑은 전혀 생김새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랄프가 못생겨 안보연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 그거는 마치 코트 형 볼 때마다 빅뱅 탑 생각나. 이거랑 똑같은 건데. 강인 느낌 나, 형.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근데 제가 진짜 20대 초반에 강인 얘기, 강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22살, 23살 이럴 때. 예. 인생의, 남자 인생에서 가장 외모적으로 이렇게 좀 빛날 때. 그때가 이제 22살, 23살이거든요. 예. 그때 강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 아, 내 랄프랑 안보여는 존나 아닌데?
제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존나 헛소리야 너. 안 보는 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안 보는 저기 그 사람이잖아. 저 뭐야 그 그걸로 떴잖아. 이태원 클래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이제 연예계 싸움 잘하는 사람 순위 같은 거에 실제로 진짜 복싱도 했었고 지금 지수의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맞나? 그죠? 지수 남친. 예 연기자 안 보여. 다 가졌다고 하면서. 이제 알파메리크 잡채. 몸도 좋잖아요. 몸도 좋고 싸움 잘하고 인성 좋고 연기 잘하고 나이 어리고 다 가졌네. 거기다가 지수 남자친구. 일단 족발 시키지 우리. 족발이나 시키자 우리는. 시간 지나면은. 그들은 그들의 또 저기가 있고. 저는 또 제 인생에 또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보연 거기가 큰지 안 큰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고추 전문가시네. 아하.